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표현 배울지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您好. 네, 오늘 어떤 표현 배울까요? 今天我要给大家介绍的歇后语是 老鼠过街,人人喊打. 老鼠过街,人人喊打 라는 표현인데 어떨 때 쓰나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就一些坏人,主要是对坏人说的话. 比如一些犯罪分子出狱以后走在街上人们都不喜欢他我们这时候就可以说他现在是老鼠过街人人喊打 老鼠가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 지나가니까 人人喊打 사람들이 다 외친다. 그래서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은 다들 미워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떨 때 쓰는지 한번 예문을 뭐 써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比如说,他现在是老鼠过街,人人喊打. 아하, 他现在是老鼠过街,人人喊打. 对. 그 사람 지금 사람들이 다 미워해. 이렇게 되겠네요. 한국어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老鼠过街,人人喊打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게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再见. 再见.